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네, 13일 남았어요. 정식 선거는 13일 남았고, 그 사전투표는 이제 다음 주 시작인데, 사전투표가 이제 8일 남았더라. 자, 그래서 말인데, 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가 왔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1차 때 책자형 선거 공보가 오고 2차 때 투표 안내 문양 전단형 선거 공보를 준다고 하는데 전단형 공보까지는 딱히 볼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굳이 뭐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선거 공보가 동봉되지 않은 게 있다 하면요. 해당 정당에서 제출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policy.nec.go.kr 한번 접속해서 보여줄게요. 한번 여기 접속을 해서 policy.nec.go.kr 해서 사이트는 여기에요. 오늘 하루 동안 보지 않기. 그래서 여기 정당 정책 확인하기, 후보자 공약 확인하기, 공약 이슈 트리 확인하기, 뭐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다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여기에 없는 거는 보면 될것 같죠? 저거 정책 공약마당 저거는, 그, 아마 꼭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다른 선거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쫙 꺼냈어요. 이게, 그, 이 봉투, 요 뒷면부터, 뒷면을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호 1번부터 봐야 되겠지? 1, 2, 3, 4번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볼게요. 1, 2, 3, 4번 중에 뽑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보통은. 뭐, 진짜 특이하게 6번 허경영 후보 찍는 사람들 있긴 하겠다. 그, 뭐냐. 내가 아는 동생은요, 지난번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요, 진짜 뽑을 사람 없다고, 진짜 그, 허경영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1%가 나왔나? 어쨌든 요즘 본인이 나는 누구한테 투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요즘 그 뭐냐 투표 인증샷 할때 1번 찍었다 하면 이것 또는 이거 하거나 뭐 2번 찍으면 이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번호 표시하는 거 허용됐잖아요. 그니까 자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뭐 이재명 해가지고 일단은 1번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1964년 12월 22일생 만 57세고요. 중앙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이력이 있어요. 자, 재산 상황이 병역 상황.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재산 상황 및 병역 상황 볼게요. 자, 재산 상황은요, 천을 곱해야 되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재산 상황, 합해서, 그, 후보자랑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장남, 차남 합해서 32억 1,716만 천 원을 재산 신고를 했네요. 그래도 32억은 있네. 보통 요즘 로또 1등 하면 잘 받으면 한 30 몇억 받는데. 그리고 병역사항. 후보자 5급 질병, 골절 후유증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었어요. 그, 알죠? 그, 이재명 후보, 그, 공장에서, 이, 뭐냐. 팔 한쪽 골절돼가지고 그래서 면제된 거. 산업재해죠?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공군 갔다 왔어요. 자, 그리고 체납액
현재 해당 없고요. 체납액 세금은 전부 다 냈네. 그리고 후보자 전과기록 보면요.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이걸 벌금 150만 원낸 적이고,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낸 적이 있네. 음주운전. 그리고 2004년 8월 26일에 공용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500을 낸 적이 있어요. 자, 소명서. 무고 사항에 대해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특혜 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에도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서 알려줬는데, 여기서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나왔었다. 소명은 할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요 밑에 소명서 있어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시민 1만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를 했었대요. 이를 시민들과 함께 항의했던 사건으로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 책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벌금을 냈었대. 근데 결국 그 성남시립병원은 나중에 세워졌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자, 이겨냈습니다.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일했고 장애도 입었지만 대학 진학을 했다. 꿈꿨습니다. 판검사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자의 삶을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되어 시민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시덤불 해치며 돌파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이 합니다. 위기 극복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능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실천해서 실적을 쌓은 검증된 일꾼이래요. 자, 국민 통합 대통령, 지역 세대 남녀 편가르기 안 하겠대요. 진보 보수 진영 안 가리고 인재 쓰겠으며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안 따지겠대요. 경제 대통령, 경제를 부흥시켜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대.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가정 경제를 살찌우겠대.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여의도 기득권 정치, 정쟁 정치를 끝내겠다. 더 아픈 곳, 더 힘든 곳,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 그리고 개혁 대통령, 국민 삶과 동떨어진 개혁 논쟁에 빠지지 않겠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일삼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고, 국민 삶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와 부조리를 청산하겠다. 자, 당당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고,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의된 이거는 했다, 한다.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여태까지 한 거,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그 경기도지사 시절 때그 코로나19 터져서 그 과천에 거의 강제 폐쇄했고, 그리고 계곡 불법 시설, 그 성남에 철거 있죠. 공공 배달 앱,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공공 산후조리원, 그리고 무상교복, 공약 이행률 최우수 실적이 있어요. 민선 5, 6기 성남시장 5년 연속 최우수 찍었고, 경기도지사 때 3년 연속 최우수 찍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한다. 뭐,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주택 311만 호? 왜 311만이라고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1조 달러 소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코스피 5천을 넘어가겠다고?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이거를 해주겠다. 불공정, 불평등 타파. 그래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 있다고. 본인이 외치네요. 자, 글로벌 G5 시대를 열겠대요.
과학기술, 뭐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 교육 대전환 뭐 이런 정책들 하겠다고. 자, 그리고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대요. 자,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연간 그만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한테 연간 100만 원을 주겠대. 청년 기본소득을 더 주겠다는 건데, 뭐야, 나는 해당 안 되잖아. 기본 대출, 장기간 은행 무대금리로 1,000만 원 최대 대출, 그리고 기본 저축,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저축할 경우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군장병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는데,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 5% 단계적 상향하고, 병사 월급 임기 이내에 200 이상, 그리고 일자리 확대 최우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 주도 혁신형 일자리 창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 전국 311만 호인데요, 서울은 107만 호래요. 그 기본주택 140만 호, 임대형 80, 분양형 60만 호 공급. 그 신규 공급 물량 30% 청년에게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90% 인정 및 취득세 최대 100% 감면. 그리고 생애 주기별 주거 지원 확대 및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본인 임기 안에는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일단은 제도를 시작을 해놓으면요, 결국 그 임기가 끝나더라도 기본 국가의 플랜이 있거든요. 한번 그게 시작을 하면 가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뭐냐, 이미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뭐 하기로 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뭐 하기로 했다, 이거를요 맘대로 못 없애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자영업자 제대로래요. 자영업자 앞으로 손실보상 제대로, 함께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어르신 앞으로 노후안정 제대로. 어르신?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사람답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다운 행동을 안 하는 어르신은 나는 어르신으로 인정하기 싫거든. 그렇다고 돌봄 앞으로 국가 책임 제대로, 농촌 앞으로 행복 제대로. 이장님이 수당이 나왔어? 이장 수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겠대요. 이장 수당이 있나 봐. 나 이장 수당이 있는 건 처음 알았다. 뭐 동장 이장 이거는 원래 돈 받고 하나? 뭐 어쨌든. 근데 동장은 선출직이 아니거든. 구청장은 선출직이지만 동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보통 동장은 그거인 것 같아. 그냥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살았고 좀 나이 좀 있으면 그냥 그 구에서 확인해서 그냥 지명하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평화가 경제다. 전쟁에서 이긴 건 하책이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안보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일합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100만 공직사회, 100만 공무원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일꾼을 증명하겠다. 성남시, 경기도 공직자들과 해봤다. 성과로 보답하겠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하고 나왔고요. 여기 밑에 학력이 좀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
3개 초등학교 나왔고,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패스했대요. 그 공장에서 일하느라 검정고시 했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사법시험 28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연대위원회를 한 적이 있고, 그 예전에 그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한 적이 있었지. 그때 그 집행위원장에서 있을 때가 그 성남 시립병원 사건. 그래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 공동대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벌금형 이력이 있대요. 그리고 제19대,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있었고, 제35대 경기도지사, 그 제19대 대선 때 경선을 했었지. 경선에서 3위 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서울 투표 때 2위 했지. 그리고 제20대 대선 후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볼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어차피 거의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 누를 거 아니야. 뭔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역시 뽀샵은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여기 약간 그 매거진 그 잡지 하듯이 한거 같은데, 이거는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맥심 그 잡지 표지 모델 한 적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착안한 거 같기도 해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0년 12월 18일생, 만 61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그리고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전 제43대 검찰총장을 했었어요. 자, 재산은요, 부자네. 77억 4,534만 3천원 신고했어요. 본인 거하고 부인 거. 자, 근데 특이한 사항은 본인은 8억 4,600밖에 안 돼요. 부인 김건희 씨가 68억 9,901만 5천원의 재산이 신고가 됐어요. 예상은 했어. 부인 재산이 훨씬 많아요. 아니, 다 돌려놔서가 아니고, 검찰총장 할 때까지는 공직자니까 그쪽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야. 부인은 사업했잖아. 사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 재산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병역상, 아까 이재명 후보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병역 면제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라서 면제됐어요. 1, 2번 둘다그 재해 또는 질병으로 면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납 내역 없고요. 후보자 전과 기록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과거의 행적이 이 전과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검사했으니까 전과 기록이 없다고 나오겠지. 본인이 검사였으니까. 넘어갈게요. 어휴, 오.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이 빨간 비디오? 자, 국민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법시험에 늦깎이 합격하셨는데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였냐,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한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대요. 자, 참고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방송에서는 편파가 허용이 되지만, 욕은 안 할게요.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후보 지지 편파는 할수 있어.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다가올 후폭풍이 두렵진 않으셨나요? 두려웠던 건 국민이었습니다. 사람과 권력에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특혜와 내로남불, 불공정 등의 실망한 국민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내주셨기 때문에 꼭 정권교체를 위해 대한민국 다시 바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야당이 정권 교체를 대선에 딱 내세우면요. 꼭 무조건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돼. 왜 해야 돼? 하면 우리가 교체해서 해주겠다니까. 그거라니까. 정권 교체를 하게 돼서 그럼 정권 교체하고 나서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건데야? 검사 시절 엄격한 모습과 달리 요즘 석열이 형으로 불리며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석열이 형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응? 거의 뭐냐 나나 이준석 대표랑 이 윤석열 후보랑 거의 나이가 더블인데? 응.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야, 본인이 제왕적 검사면서?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렇다고요. 자. 두 가지는 지키고 싶대요.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혼자 식사하지 않을 것? 왜 혼자 식사를 안 해? 가끔 혼밥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요? 뭐, 가끔 아침에 좀더 자고 싶어. 일어나자마자 밥 먹어야 돼. 세수도 안 했는데, 응? 대통령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면, 누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싶겠어? 어쨌든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밥한끼 먹으면서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며 할수 있다면 점심도 두 끼, 저녁도 두 끼를 먹겠다 말하는 그에게 소통은 첫 번째로 지키고 싶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점심 두 끼, 저녁 두 끼씩 먹으면 하루 다섯 끼 먹으면 그래서 체격이 이렇게 큰가? 참고로 내가 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사임했을 때 내가 한번 프로필을 한번 까서 방송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프로필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프로필 정리를 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그 컨텐츠는 아마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있고, 당선이 된다면 아마 그 선거, 개표하는 시간대에 이재명 후보의 그 프로필을 아마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PPT 만들다 만건 있어요. 거의 무슨 신문 쓰듯이 만들었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죠. 그리고 규제 풀고 공급 늘려 부동산 문제를 풀어봅시다. 야, 지들이 샀으면서. 아이 낳고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꼈으면. 한 설문조사에서 갑자기 아이를 부탁해야 한다면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겠는가라는 질문에 1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잘 놀아볼 자신 없는데 잘 놀아줄 자신이 있대요. 글쎄요. 참고로 그 윤석열 후보랑 김건희 씨 사이에는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게 유산을 했던 적 있다고 했지. 그래서 자녀는 없다고.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몰라, 실제로 안 키워봤으니.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겠는가 이 질문에 1위를 했다는 건 약간 이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육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구청장 선거도 어떻게 보면 그거 정당 소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차에서 생활한다는 청년 손님이 생각났어요. 석열이 형내 밥집?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석열이 형내 밥집? 나 이거 금시초문인데?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호프집 같은 데서 촘촘히 앉아, 촘촘히 앉아 앉는데요. 마스크 벗고 국민과 생맥주 한잔 하면서 마음껏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설마 그 호프집이 저기 서초동에 그 법원검찰청 옆에 있는 그런 호프집들은 아니겠지요? 아, 참고로 나도 그 교대 쪽에 그 호프집을 한 번은 가본 적 있어요. 뭐 행사 뒤풀이를 거기서 하길래.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정부가 돼서는 안 돼.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 입장을 했었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서로 그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코스피 지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어쨌든 그 그래. 10대 약속이나 한번 볼게요. 1번. 코로나19 회복과 토야. 2번. 행복 경제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3번.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4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5번. 이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6번. 담대한 미래. 자유가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7번.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8번.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9번. 균형 발전 5.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10번.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도권 광역교통망 이거 GTX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집어넣은 계기는 그거일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원래 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교통 관련 좀 매니아였거든. 그래가지고 최근에 막 그 뭐 어디 노선 개통하고 그런 본인이 타고 갔다 오고 그거 인증샷을 올리기는 해. 어쨌든 교통 관련 컨텐츠 매니아기도 하더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지. 그러니까 차라리 몰라. 교통정책 이런 거 이준석 대표가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지. 나보다 두 살 많거든 그 사람이. 자,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대요. 근데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 같아.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그 간부들은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대표 막 이런 수뇌부부터 세대교체가 돼버려서 밑에 그 권리당원들 있지. 권리당원들이 세대교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뭔지 알죠? 어쨌든 뭐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 단추 하나 억지로 그 단추 하나 억지로 그 잠근 것 같죠? 그 맞는 양복이 없나? 맞춤 양복 하면 될 텐데 그 교대 그 법원 경찰청 그 건너편 쪽에요. 그 나도 한번 가본 적 있는 그 양복점 있거든요. 아 물론 내가 거기서 사봤다는 건 아니고 거기 그 양복점 그 운영하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자 1, 2번 다 했어요. 자 3번 갈게요.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종이를 눕혀서 보는 거네요. 오 근데 이거 노란색 신발은 되게 신발은 이쁘다. 신발은 이쁘네요. 심상정 후보 참고로 세례명 마리아예요. 그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가톨릭이거든. 이재명 후보는 개신교인데
최근에 바빠서 출석을 거의 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랑 김건희 씨가 절에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한번 난리 쳤었지. 불교계에서 한번 난리 친적 있지. 자, 심상정 후보, 1959년 2월 20일생. 만 63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국회의원이라고 적어놨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출신. 정의당 대표 한 적이 있었고,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 그 이력이 있고, 재산 신고를 했어요. 재산 신고 14억 그 629만 7천 원. 물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아요. 본인 재산은 2,081만 6천 원. 본인 재산은 별로 없어요. 배우자 재산이 조금 더 많고, 그 직계 존속 재산이 한 10억이 넘네. 자녀들 합해서인가? 자녀들 합해서 그런 거 같고, 네. 그 지금 자녀 한 명이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래. 근데 그 군복무는 하고 있나 봐. 지금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이 돼 있대요. 법무사관. 그 법무사관 알죠? 그 법무장교? 그러니까 그 군사훈련 받고 나서 법무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위로 임관할 거 아마 법무사관이면. 법무사관이면 임관부터 중위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교 후보생이라고 하니까 뭐 군복무 뭐 병역비리 이런 건 없겠네. 그리고 후보자 전과 기록이 그 뭐냐? 1993년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인데 집행유예 2년이고요. 2003년에 일반 교통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때린 적이 있는데 소명서가 있어요. 1985년 6월 전두환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벌어졌던 구로 동맹 파업 사건 관련해서 2001년 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1993년 모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네, 명예회복이 된것 같아요. 자, 주 4일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주 4일제. 오, 이렇게 만들었네요. 지구를 구해줘. 사는 게 이래야. 주 4일은 던져졌다. 주 4일? 이 사람도 언어 유일하네. 청년이 기댈 곳. 청년의 6대 권리. 그리고 한국형 모병제하겠다. 예비군 제도 폐지.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요. 아예 직업 예비군 제도를 해가지고 예비군도 직업제를 하겠다는 거야. 한 50만 명 정도 만들겠다고. 그리고 전문 병사 초봉 300. 그 성별, 피부색, 종교 차별 없는 평등 군대로 재창조. 자, 내 집이 없다면. 자산 불평등. 주거 불안정 해소. 집 없는 44%를 위한 시민 안심 주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병원비 걱정 끝. 심상정 케어. 상병수당 소득의 70%. 존엄한 존재들. 성폭력 없는 세상.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자, 다 함께 삽시다. 플랫폼 경제민주화. 그리고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소외된 목소리를 담아내겠대요. 노동이 사라지고 있대.
기후위기가 외면받고 있고. 자, 1959년 파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도마산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는데 졸업은 대조초등학교에서 했고요. 그리고 충암여자중학교, 그 명지여자고등학교인데 지금 명지고등학교로 남녀공학이 됐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그리고 구로공단 미싱사에서 노동운동 1980년부터 시작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했었고, 그 다음에 그 17대, 19대, 20대, 21대 사선의원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의당 당대표를 한 적이 있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메이저 후보들 중에 네 번째죠. 바르고 깨끗한. 이 바르고 깨끗한이라는 게 다른, 지난번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안철수라고 써놨더니 이번엔 바르고 깨끗한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과학 경제 광고 본인이 이과다 이거야. 아, 근데요. 안철수 후보요. 그 철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이 뭐냐, 찰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 사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세례명은 그거예요. 하상바오로예요. 그 하상바오로라고 그 한국 성인이야. 한국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정화상 바오로라고 기해년 때 순교한 그 다산 정약용의 조카라고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조카가 정화상 바오로예요. 어쨌든 그리고 기 부인이 그 김미경 씨. 김미경 씨가 원래 아마 신자였나 봐. 그래서 아마 결혼하면서 신자가 된 케이스고. 자, 안철수 후보 1962년 1월 22일생. 이제 안철수 후보도 60대에 접어들었어요. 어느덧. 그 예비 후보로 끝. 그러니까 예비 후보, 그리고 지난번 후보, 이번 후보까지 이제 대선 도전 세 번째인데, 그 사이에 60대가 됐네. 이재명 후보 일단 50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고요. 19대, 20대 의원을 한 적이 있고, 국민의당 당대표. 그리고 재산 현황은요, 일단은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가족 합해서 재산 상황이 1979억 8,554만 2천 원. 자, 후보자 본인 1942억 4,537만 7천 원이고, 그 배우자 재산이 37억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거지. 대주주잖아.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이 현찰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지분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안랩의 최대, 아마 이두 사람 다 안랩의 주주일 거예요. 그리고 네, 체납 실적 없고 전과 기록 해당 없고요. 그리고 본인은 해군 대위로 전역했어요. 해군 군의관이었거든. 그래서 해군 대위.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계적 수준의 함포와 판옥선, 거북선이라는 최첨단의 무기가 있었고,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내 창의적 사고력과 인재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을 갖고 계셨습니다. 해군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하면서 본인
해군 복무 시절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어쨌든. 자, 살아온 발 자체가 과학 경제 강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네요. 뭐, 그러겠지. 자, 민생 안정 대통령. 그, 방역 대통령. 그, 안보 대통령. 38개월 군대 갔다 온 해군대위 안철수. 해군대위. 그리고, 그, 내가 보기엔 이, 그, 의료봉사 노렸네. 아, 근데 이거, 의료봉사 이런 거요. 그,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의사 자격 유지하려면 계속 수시, 그, 몇 년에 한번 뭐, 자격 시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대요.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의료봉사도 했겠지.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 100%. 근데 이 정시전형 100%도 정시로만 선발하는 거 이것도 불평등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 돈 많은 집은 과외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야. 불평등이잖아. 그렇다고 하고요. 복지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역시. 역시 이 사람. 역시 이과생다워요. 과학 경제 대통령.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IT 전문가이자 벤처기업 CEO였던 안철수. 그래도 벤처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건 대단하기는 해. 끝났네. 자, 가족 사진이 나왔네요. 여기는 따님 사진까지 올렸어. 안설이 씨. 군의관을 마치고 병원 하나 없는 판자촌을 보고 곧바로 병원을 개업한 안철수 아버지 안영모님. 부친도 의사였지. 부친도 의사였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아, 네. 한개 고마워요. 사고를 당한 신문배달 소년은 무료로 고쳐주고 의료법이 정비되기까지 다른 병원 진료비의 절반만 받으며 49년 한결같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의사로 사셨습니다. 한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장남은 가난한 이웃 돌보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군인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했고, 100억 인수 제한을 거절하고 무료로 컴퓨터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옳았고, 근데 V3가요, 아마 기본 패키지는 공짜일 거야. 근데 아마 뭐 프리미엄 뭐 디럭스 이런 거 있죠. 그거 아마 돈 내야 할 거예요. 기업용은 당연히 돈 내야 돼요.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뻤으며, 이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1,900억이 남았다고? 얼마나 번 거야? 도움이 절실한 곳에 달려가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아빠, 엄마를 보며 자란 딸은 그,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정치해줘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꼭 대통령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뭐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산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됐으니까 안철수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국민에게 다가간 이유입니다. 믿을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해놨네요. 뭐 그치. 그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전과가 없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검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전과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수사할 수 있잖아. 양보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한 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 자기는 시장, 어차피 시장 1년짜리였으니까,
시장 1년도 안 채우고 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사퇴하면 욕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냥 오세훈 시장, 네가 해 하면서 양보한 것 같아.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더큰 거를 노린다 이거지. 왜냐면 오세훈 시장은 내가 보기엔 지난번에는 그 뭐냐 권리 사유가 워낙에 그런 민감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투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이 된 거잖아.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시장을 사퇴했을 때가 그 급식 문제 때문인데 그 의무교육에서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급식을 왜 그걸 선별적으로 급식 무상으로 한다고 해? 애초에 그 투표 자체가 잘못된 거였지. 어쨌든 뭐 그랬던 문제고. 자, 이제 5번 기본소득당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1, 2, 3, 4번은요 진짜 그냥 책자가 진짜 두꺼워요. 1, 2, 3, 4번은 두꺼운데 5번부터는요 한 장이나 5번부터는 이게 한 장이에요. 5번부터는 한 장이야. 어쨌든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고요. 오준호 후보는 참고로 대학 외래교수예요. 대학 외래교수인데 1975년 6월 20일 생만 46세. 기본소득당이 애초에 40대 당원이 몇명 없대요. 그 지금 기본소득당 그 당내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다 30대거든. 그래서 의원들이 출마를 못해. 그래서 이분이 나온 것 같아.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에 인연을 맺은 거는 용해인 의원의 비서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대요. 비서관, 근데 여기서 말이 비서관으로 해놨지, 내가 보기에는 용해인 의원의 약간 그 자문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 역할은.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고요. 자, 재산신고. 자, 재산신고는 해야죠. 2억 6,406만 7천원인데 배우자 재산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작가라는, 그치. 아무래도 나도 이제 그 유튜버니까, 그지. 재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심정 이해해. 어쨌든 배우자가 재산이 더 많고요. 그, 육군 2병으로 소집 해제가 됐대요. 아, 방위였나? 육군 2병이면? 방위면 소집 해제라고 써. 어쨌든.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었는데 1997년 7월에 선고된 거였어요. 소명,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대요. 이때, 아,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 재학을 했구나. 아, 그러네요. 1975년생이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대학생이었네. 노동자 빈민의 처우 개선과 정치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활동하다가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됐대. 직계존속 재산 상황을 고지 거부한 이유는 독립생계라서. 자, 기본소득 대한민국. 누구나 월 65만원. 내년에 월 40, 내년에 월 65, 아니, 2026년에, 그리고 2033년에 월 100을 찍겠대. 그치?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는 사실 기본소득 중요하지. 언제 한번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내가. OECD 절반 수준인 복지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릴 방안. 토지세 더하기 기본소득. 아, 탄소세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 정치 기득권 해체. 모든 유권자들한테 기본 정치 후원금을 제공해서 원하는 정당에 후원을 할수 있게 해준대요.
화폐 발행 이익은 주권 화폐로 통화 제도를 개혁해서 화폐 발행의 이익은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겠다. 합리적인 재원 계획을 마련했대요. 증세를 받지만 기본 소득을 받으면 세금 내도 혜택이 더 크다. 소수 부유층은 좀더 부담한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출마 전날도 전철 타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쓴 작가이고, 기본소득 법안을 만든 국회 비서관이다. 세월호 참사 기록단 재판 방청 1년으로 세월호를 기록하다 했었대요. 대구 출신이고요. 동도초등학교, 대구 동중학교, 대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문과,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출신이고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 활동을 했고, 기본소득. 이거 관련 책은 나도 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누구나 기본소득, 나답게 대한민국. 누구나 집다운 집, 누구나 쉼과 돌봄, 누구나 건강, 누구나 안전, 누구나 정치, 누구나 평등. 네, 어쨌든. 근데 이 기본소득당은요, 당대표부터 당직자까지가 70%가 2030 청년들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오준호 후보, 정당의 힘이 좀 약하니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난세의 영웅이래, 저희가. 난세의 영웅? 허경영. 빠라바라바빠빠빠빠라바라바빠빠. 내 눈을 봐봐. 넌 행복해지고, 이거죠. 김소문을 불러봐. 넌 항상 행복해. 자, 어쨌든.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 취임 2개월 이내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을 주겠대요.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우리는 죽게 생겼네. 여야 정권 교체에 속지 맙시다. 여야의 진흙탕 싸움을 막고 경제를 살릴 유일한 사람 허경영 국가 영웅당이고요. 진짜 이 사람을 보면요, 뭔가 진짜 그 이상향에 사는 사람 같아. 허토피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노래는 확실히 중독성 있어요, 쿨미는. 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읽어볼게요. 1947년 7월 13일생, 만 74세, 직업, 강연업. 근데 만 74세면, 솔직히 건강부터가 좀 우려되는 나이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갑자기 병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출신,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고요. 15대, 17대 대선 출마 이력이 있어요. 재산은 많아? 2640억. 아니다. 264억. 264억, 136만 7천 원. 그리고 본인 병장 전역했고, 맏아들 육군 병장, 둘째 아들 해병 병장, 해병 병장, 셋째 아들 육군 병장. 자, 전과 기록. 1993년 8월 25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배법 위반 벌금 100을 냈고요. 1998년 1월 13일,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 그리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8년 5월 15일에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어요.
이 만기 출소한 것 때문에 그 당장 복권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 대선은 못 나왔지. 사실 지난번 대선이 2007년 12월에 2017년 12월에 있었다면 나올 수 있었는데 박근혜 씨가 임기에 1년을 남기고 잘려가지고 5월에 열렸죠. 그래서 못 나왔지. 이것 때문에 그때 그 박근혜 씨하고 결혼하겠다고 뭐 그렇게 했다가 명예훼손. 그리고 말 탔어. 핵심 공약.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만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 지급. 자, 그리고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 평생 지급. 결혼하면 결혼 비용 1억, 주택 자금 2억, 무이자로 총 3억 원 지급.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공항 부지 등에 신혼부부가 입주할 아파트 100만 원을 건설하여 신혼부부에게 선착순으로 임대 분양.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 원, 육아수당, 자녀 한 명당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방법.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 전환. 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급여 월 200, 수능 폐지, 중고교 6년 동안 한 과목 시험 총점으로 대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 국내 기업 경영고보, 반려동물 무료 진료카드 지급, 안경 무료카드 지급. 근데 나 지난밤에 군소부 토론 봤을 때 안경 무료카드 20대만 한다고 그랬어. 나는 해당 안 돼요. 젠장. 국민연금, 의료산재, 고용보험, 갑근세 등 중산층까지는 면제.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이거는 1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에 한해서. 생일 축하 선물, 전 국민에게 배달. 그 생일 축하 선물?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베비 이상들은 생일 축하 선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베비들 생일 케이크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3 정책 소유 재원 조달 방안. 국가 예산 600조 중에 70%를 절약해서 420조 확보 가능. 재산 비례 벌금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내겠대. 와, 이거는 좋겠는데? 고위공직자들 한번 걸리면 최소 벌금 몇 억씩 때리겠는데? 특수사업자 제도, 조세혁명 등으로 매년 300조 추가 확보 가능.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매년 100조 확보 가능. 본인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직무 수행하겠대요.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이 19억 7,692만 7천 원. 아, 한국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됐었대요. 진주에서 머슴살이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에 어머니 산소 흙을 병에 담아 넣어 서울로 상경. 홍제동 산꼭대기 천막에서 살면서 낮에는 공장을 다니며 학비, 밤에는 야간 중고등학교,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공장 30여 군데를 다니면서, 근데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학비가 부족해서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빼서 3천 원을 도둑받아 학비를 냈다. 그문 대통령은 그거죠. 그 가족이 전쟁 피난을 와서 거제도에 있을 때 태어났지. 어떤 날은 등록금이 모자라 3일 동안 피를 3번 뽑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대요. 영양실조와 추위로 야간 학교로 가는 길에 수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야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통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방통대가 등록금이 싸. 그래서 그 방통대 같은 경우 그 대학을 못 갔던 분들 그 학위 따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성비론도 최고야.
하기 따는데 가성비로는 방통대가 최고기는 해.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고,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죽어가는 한국군 동료의 수많은 죽음과 부상을 지켜봤다. 오, 군복무를 베트남 전쟁으로 갔대요. 이런 경험들이 전쟁도 가난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돈 걱정 없고 결혼 못하는 젊은이가 없고 취업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한반도가 머지않은 세계 통일이고 서울이 세계 통일 연방의 수도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거 서울 와서 텐트 치고 살았던데 이거 이게 그 자기 모친의 그 산소에서 흙을 파서 온 거래요. 그 유리병 속에 넣고 힘들 때마다 항상 바라봤다고. 어쨌든 그러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때 이때 대선 후보들 다 왔네. 그러다고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심플하다. 기호 7번. 이백윤 후보. 노동당이고요. 10대 공약. 재벌 국유화. 국가 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1,000만 국가 책임 일자리 완전 고용. 전기업 탄소 배출 감축 의무제. 읍면동 공공 가사 돌봄 센터. 민간 임대 금지. 공공주택 1,000만 호.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공영화. 여성 차별 폭력 없는 사회. 성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금지 법 제정.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정당법 폐지. 교사 공무원 정치 활동 보장. 이건 좀 파격적인데? 자, 근데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라네요, 본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 장이 끝이야. 1977년 5월 25일생. 금속노조 동의 5토 산해 하청 지회장이었고요. 지금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감시 서산 시민단체 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대요. 재산상 1억 7,180만 원. 그냥 병사로 전역했고요. 후보자 전과 기록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무정부의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도로법 위반, 폭행 등으로, 폭행치사 등으로 2010년 12월 23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소명. 학벌 없는 사회를 지향하므로 학력은 기재하지 않음. 전과 기록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 해고 복직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자, 7번이었죠? 여러분, 8번. 8번은요. 여러분, 이 명함 사이즈의 종이가 한장 있어요. 이게 8번이야. 8번 오근호 후보는 이거 한 장으로 끝냈어. 다른 거 없어. 포스터 없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포스 그 저기 그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 있죠. 그거 만들고 그거 빼고는 만들 여유가 없었나 봐. 그래서 이 정보 공개서를 이 명함 크기에 따라 딱 만들었어요. 그 기호 8번 1971년 7월 10일생 현재 그 주식회사 아빅스 대표를 맡고 있어요. 사업가야.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출신이고 클린성과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했던 적이 있네요. 그 재산은요, 현재 3억 3,706만 2천 원. 육군 상병으로 전역했고요. 잠깐, 육군 상병으로 복무 만료라고? 상병으로 복무 만료면 뭐 계급 강등 징계가 뭐 있었나? 계급 강등이 엄청난 징계거든요. 계급 강등이 엄청난 징계고, 보통 상병으로 전역하면요, 둘중 하나예요. 계급 강등이거나 만창. 아, 여기 복무 만료라고 써져 있어요. 만창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은요, 내가 22.5개월을 갔다 왔거든요. 22.5개월을 갔다 와서 나까진 그 이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어. 그 영창을 한번 가면요, 그 해당 계급에서 윗계급으로 진급이 무조건 두달 누락이에요. 영창 한번 갔다 오면 두달 누락이에요. 휴가 제한 징계 한 번에 진급 한달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누락을, 진급 누락을 한번 깔고 심사를 해요. 진급 누락을. 징계가 있으면 그 진급 심사에서 그 뭐냐, 그 징계를 써요. 그렇게 쓰고요. 그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진급 누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영창은 안 갔는데 그걸 수도 있어요. 진급 심사를 계속 누락을 한 거야. 그 최대 두 달까지 누락이 되거든요. 최대 두 달까지 누락이라서 그 그러니까 뭐 병기본, 사격, 체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벌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만약에 진급 심사에서 커트 못했어, 커트 라인에 못 들었어, 떨어졌어, 그러면 한달 누락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최대 두 달까지 누락이 된 다음에 두번 누락되면 그 다음 달에 그냥 진급시켜줘요. 두번 누락되면. 그리고 모범병 진급은 한달 조기 진급이죠. 뭐 대대장 표창 뭐 이런 거 받았다거나 하면. 강등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강등을 한다고 복무 개월이 줄어들지는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군복무가 늘어나지 않아, 강등은. 근데 왜 강등이 왜 심각하냐면요, 병사 월급, 계급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잖아. 아, 그리고 영창 가면 영창 갔다 온 일수만큼 군복무가 늘어나지만, 그 옛날에 흔히 남한산성이라고 불리는 은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육군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었거든. 육군교도소가 옛날에 남한산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군교도소로 통합이 됐대요. 남한산성은 아닌 것 같고, 그 국군교도소를 가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 갔다 오는 동안 이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면 너무 슬프잖아. 근데 이거는 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다고 평생 군대에서 썩을 순 없기 때문에 국군교도소에 가게 되면 군복무 기간은 계속 국방부 시계로 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상병쯤에요. 상병쯤에 국군교도소에 들어갈 전과가 생겼어. 그러면 징역 2년이라고 쳐, 상병 때 징역 1년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보통,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징역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징역이 선고되면요, 바로 법정 구속된다? 법정 구속되면 그 순간 국군교도소로 가서 남은 군복무 기간만큼은 국군교도소에서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전역하기로 돼 있는 날 나와. 원래 전역하기로 돼 있는 날
학생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전역하기로 된날 이감시켜.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네, 이감된 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고 나와야 돼요. 그 군대 중에 감옥 가면 그래요. 군대 국군교도소요?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있잖아요. 그 뭐냐, 빅뱅 승리, 빅뱅 승리, 국군교도소 갔잖아. 그 뭐냐, 그 군대 가는 시점에 그 터져버려가지고, 일단은 그 군대 입대한 다음에 그 사건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빅뱅 승리 씨만 혼자 군재판 받았잖아요. 군재판 받고 국군교도소 갔잖아. 몰라, 이제 징역 사는 동안 그 군복무 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롱 베이비, 너무 스트롱 베이비가 됐지. 어쨌든 자, 오그노우보. 어쨌든 상병으로 복무가 만료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징급 누락을 두번 해. 그러니까 흔히 만그 이게 그거 있어요. 그 이제 영창 두번 가면 최대 네 달이 누락되잖아요. 그니까 그 뭐냐, 근데 우리 때는 병장이 3.5개월이었어요. 요즘 그 뭐냐, 이등병 기간 짧아졌고 일병 기간 짧아졌고, 어쨌든 그 계급별 기간 줄었죠. 요즘은 계급별 기간이 줄었는데, 그 만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만창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계급별로 영창 한 번씩 가면 병장을 못 달고 전역하게 되는 거야. 병장을 못 달고 전역할 정도로 영창을 몇 달에 가. 그러니까 만창의 기준은 그거야. 영창 때문에 진급 누락된 개월 수가 병장의 복무 기간보다 길어지면 만창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병으로 전역하게 돼. 자, 어쨌든 그 세금 납부 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 전과 기록은 없네, 이 사람? 근데요, 이 사람 오근호 후보는요, 사실 공약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고 끝났는데, 오근호 후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명함으로 끝났느냐? 그 대선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거 수사하겠다. 끝. 자, 사실 그거죠. 그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씨가 원래 대선에 나오려고 했는데 대선 출마 계획을 철회했지. 철회 사유는 간단해요. 본인이 대선에 나가려는 이유가 박근혜 씨의 석방이었거든. 근데 박근혜 씨가 풀려났어. 그래서 대선 출마할 이유가 없어졌어. 자, 기호 9번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는 그래도 이 앞에 한장딱 이렇게 한장 있어요. 금기 깨기 7가지 약속. 그 1가구 1주택, 혁신 스타트업 10만 개, 청년 안정권, 주거권, 일할 권리, 전국 5개 서울 만들기. 아니, 광역시들을 거의 뭐 특별시 수준을 올리겠다는 건가?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없애기. 아예 3선 초과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구만. 금융 등 5대 서비스 산업 진입 장벽 없애기. 그 덕수 상업고등학교 졸업이네요. 덕수 정보산업고예요, 현재. 덕수 정보산업고 졸업했고, 이 서경대학교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책학 박사, 그리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광교신도시 옆에 그 아주대학교 총장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었지,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경제 쪽은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경제부총리 한 적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국무총리를 할 영향은 있는 거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1957년 1월 28일생. 그리고 재산신고. 재산신고는요, 40억 5,354만 4천원 이고요. 그 육군 일병의 복무가 만료돼서 소집이 해제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집 해제라고 부르는 게 옛날에 병역제도 내가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싶기도 해요. 뭐 소집 해제. 그리고 그 병역상 대상이 그 뭐냐 둘째 아들이 육군 병장 전역을 했고, 첫째가 딸인가? 여기에는 해당이 없네요. 어쨌든, 체납사항 없고요. 소명, 후보자 재산 금액에는 정치 자금 후원으로 6억 8,180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중에서 23억 중에, 본인 재산 23억 중에, 그, 6억이 정치자금 후원이래요. 그래도 후원은 많이 받았네. 자, 10번. 김경재 후보. 신자민련이죠? 신자유민주연합.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이력이 있네. 15대, 16대 국회의원 한적 있고, 순천고, 어쨌든.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생을 바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뭔 뜬금없이 사랑 고백이야? 자유대한민국의 선봉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제공과 경제보화를 모든 것을 바치겠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및 민생안정이라고요? 7대 대한민국 혁명. 재건축 수준의 자유 대한민국 개혁.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더 대접받는 제도 확립. 작은 정부로 자유롭고 부유한 국민.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정. 원전 강국 제도야. 우리나라를 방사능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재심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 및 민생 안정.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생계형 부채 탕감, 입시 부정,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금융 비리, 척결과 공영방송 폐지. KBS를 없애겠대. 1942년 11월 3일생, 만 79세로 허경영 후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재산은? 재산은 많네. 22억 262만 3천원. 공군 중위로 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전과 기록. 2006년 9월 21일에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 2018년 12월 7일에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소명. 정치 자금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벌금 300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홍보 본부장직에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인 시절 홍보 본부장에 있었대요. 왜냐면 그때는 김종필 전 총리가 그쪽 연립정부를 했었으니까. 홍보 본부요원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을 본부에 신고하지 않고 집행했던 혐의에 대한 벌금 처벌이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 공개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2020년 12월 7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뭐. 자, 그리고 나왔어요. 11번.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지난번 선거 때 새누리당으로 나왔죠? 자유우파. 유일 후보라고 하는데,
육군 단기 하사. 육군 단기 하사. 하사로 복무했네. 그리고 한국 외대 정치 외교학 학사,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행정대학원. 그리고 뭐 대우에서 전 부장으로 있었고요.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특별위 간사로 있었고,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운영위 간사로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시절 새누리당 때 원내 수석부 대표, 전략기획본부장, 정책위 부의장을 했었고, 최고위원 한 적이 있고, 18, 19, 20대 국회의원 했었고, 지금은 우리공화당 대표.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화. 자, 재산 신고. 재산은 20억 5,866만 천원. 그리고 그 본인은 육군 하사, 맏아들은 육군 병장. 전과 기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2년 4월 3일에 벌금 1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6월 5일에 벌금 100. 이거는 아마 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그 집회한 것 같아. 재산 중에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 모금액이네. 전과 기록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박람회에서 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 및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구호를 외치고 김정은 화형식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로 벌금형 선고. 그리고 2020년 6월은요, 아마 이거 그 집회할 때 아마 그 방역수칙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 때린 것 같아. 자, 11대 개혁 혁신과제가 있네요. 성장중심 경제정책, 혁신적 구조균형 발전계획, 교육제도 혁신, 국가건전재정법, 뭐 방역체계, 뭐 선거제도, 신문방송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이 사람도 탈원전 폐기했어?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붉은 적폐 청산, 민노총 전교조 해체, 민주통합정보 음모 분쇄.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이들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분점하고 영구주권을 획책하는 음모를 분쇄할 거래요. 개뿔. 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가 있는데, 이 옆에 박근혜 씨랑 악수한 사진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좌파 독재 정권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김재현 후보예요.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 이번 대선에서도 당연히 최연소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예요. 만 41세야. 딱, 나이 차자마자 출마한 거지. 나이 차자마자 출마했고, 당신의 땀이 빛나도록. 땀을 배신하는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에 넘어서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 그 군소 후보 토론회에서도 유튜브 채널 홍보하더라고요. 자, 1980년 10월 30일생, 만 41세.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 그 노어과, 러시아어과 출신이에요. 러시아어 전공했네. 19대 국회의원, 이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그리고 진보당 대표. 그리고 재산 상황. 재산 상황은요, 5,180만 7천원 있고요.
배우자도 병역사항이 해당이 없대요. 배우자가 병역사항이 왜 해당이 없는지는, 네, 알아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전과 기록. 2005년 6월 17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재임 시절, 한국총학생회연합, 한총련이죠? 한총련 출범행사 참가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2005년 8월에 사면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 곁에 김지연이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에 목숨을 버려야 했던 청년들 곁에 청년 김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줄 곳 없어 억울한 사람들 곁에 국회의원 김지연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진보당 김지연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그때 해체됐을 때 비례대표 의원직이 박탈됐었죠. 머리 싸맸겠지. 이거는 기호가 있네요. 평등, 노동, 젠더, 기후, 평화 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말은 똑부러지게 잘하다. 좀 젊어서 그런가? 오준호 후보랑 김재현 후보랑 이경희 후보 이세 명이 40대 후보거든요. 그래도 젊은 후보 세 명은 말은 똑부러지게 하더라. 자, 13번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건 통일한국당. 지난번에도 나온 사람이죠. 이번에도 통일이 답이다. 오직 경제, 오직 통일. 참고로 이 사람 사업가예요. 2002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후보 한번 출마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박사. 1974년 1월 20일생, 48세네요. 역시 사업가 출신이라서 재산은 좀 많아요. 재산은 재산은 1499억. 야,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재산이 많아. 1499억 731만 3천원. 그리고 본인은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의병 전역했대요. 의병 전역. 의무조사로 전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뭐 십자인대 끊어서 전역했다거나 뭐 이런 거. 첫째랑 둘째 둘다 이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라고. 만 48세인데 벌써 둘째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았어? 전과 기록은 2004년 10월 12일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0. 2005년 12월 8일에 소음 진동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300. 2010년 1월 20일에 업무방해 등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100. 2012년 5월 16일에 상해 벌금 300. 2014년 3월 14일에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 2016년에 위증벌금 300. 소명.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선거법 외에 5건의 벌금형 처분이 있다. 모두 자신의 부덕에 소치다. 본인은 해명은 안 하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나왔네요. 왜 나왔지? 자,
오직 경제, 오직 통일. 흠집내기 경쟁으로 점철된 2022년 대선. 부끄러움을 모르는 낡은 정치가 외면하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 벽을 열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성장 절벽에 갇혀 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믿는 분단의 장벽을 높여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통일을 하면 북한 쪽에 사업을 투자할 일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통일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민 분열 정치 이제 그만!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그만. 멈춰! 라고. 국민 통합 정치 이제 시작. 그리고 젊은 경제 대통령. 무상 등록금. 준비된 통일 대통령. 통일헌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럼 매주 판문점 가야 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남북결의 자유? 왜 손에 손잡고가 여기서 나와? 750만 재외동포, 240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통일왕국. 자, 충청북도 단양군 출신이고요. 단양군이지? 아니, 단양시인가 지금? 어쨌든, 아, 단양군인가? 어쨌든 단양 출신. 충북대학교 사대부구 졸업. 그리고 경희대학교 법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박사. 그리고 그 민족통일촉진회 총재. 그리고 민족통일촉진회 총재이고. 그리고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중앙회장.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고문으로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 나왔고요. 자, 14번 흑백이에요. 흑백이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한유연합당이에요. 대표 공약 한반도 프로젝트 비무장지대 DMZ의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 10대 공약 대표 공약 한반도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죠.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청와대 참모는 전문화,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국민주거권 보장, 가칭, 주택부를 신설한다,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의료복지 확대가 있네요. 1958년 2월 4일생, 만 64세고요. 58년 개띠예요. 그 원광 디지털대학교 자연건강학과 이학 석사네요. 원광 디지털대학교면 저기 익산이죠. 그리고 그 19대 대통령의 선거에도 나섰고 월드마스터 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재산 4억 2,164만 8천. 그리고 그 병역사항, 그 본인은 어릴 때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일병으로 전역했대요. 이게 보통 그 의가사 전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가사, 의가사가 이거고, 그 의병 전역은 그 의무조사 받고 그 전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 육군병장. 그리고 전과기록 해당 없음. 끝! 어쨌든 14번은 흑백이다. 어쨌든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 쭉 봤어요. 어차피 뭐 사람들은 어이씨, 그 와중에 8번은 명함이 8번 명함 떨어졌어요. 그러다고 하는데, 네,
8번은 명함이 떨어졌고, 그냥 사이에 껴넣으면 되고. 아, 요게 껴넣으면 되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다 봤는데, 뭐 일단은 뭐 이거를 뭐쭉 정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정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어차피 그냥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본다는 사람은 여기 4번까지만 보고 안 보겠죠. 차라리 만화책을 보겠다. 개코님 하겠다. 자, 어쨌든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다시 여기 포장됐던 순서대로 집에 온 봉투 순서 안에 넣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3월 4일에서 3월 5일까지 사전투표고 3월 9일이 본 투표인데,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나는 본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이었어요. 본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게 코로나19 방역 문제 때문에 코로나인 점을 감안을 해서 그냥 사전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고,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래서 했고, 근데 사전투표도 투표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투표 시간대는 잘 조절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시냐? 잠깐만, 나 이재명 후보 것만 좀 하다 다시 볼게요. 왜냐면 이게 국민 기본소득 이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기본소득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지원. 어쨌든 뭐 알았어요. 어쨌든 근데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거예요. 나는 이미 기존에 누구를 지지를 해.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어차피 다른 고민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투표소에 일찍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그런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난번 대선까지는 본투표했어요. 지난번 대선이랑 지난번 지방선거까지는 본투표를 했는데, 나는 이제 지지정당은 딱히 없어요. 지지정당은 딱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이냐, 투표를, 진짜 투표 당일 새벽까지 고민하는 사람이야, 나. 투표 당일 새벽까지 고민하고, 네. 좀, 그냥 이리저리 깐깐해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점 깐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어쨌든, 사람을 좀 보긴 하죠. 사람을 좀 보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거지.
그 코로나 때,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나는 그날 했어요. 그 지난번 대선 때는 새벽 6시 땡하자마자 투표소 갔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뭐냐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기표를 해야 되니까 그요 손에다가 도장 찍을 수 없잖아. 아, 여기는 찍을 수 있겠다. 여기 요 손목에는 찍을 수 있겠는데 손등에는 이제 못 찍죠. 손가락이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니면 투표소에서 나올 때그 비닐장갑 버려야 되거든. 어쨌든 그렇고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약간 그래 투표 인증샷. 그 어쨌든 투표 인증샷은 그 어쨌든 그 비닐장갑 벗고 투표하는 거 이거는 그 약간 그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전 선거까지는 그 손등에다가 투표 도장 찍는 게 그거 SNS에 올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표 인증샷을 손에다가 찍는 건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10년 전 선거보다 더 싫어하는 후보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이 다 그렇죠. 정치판에 좋아서 찍는 사람이 있나? 좋아서 찍는 사람 없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아서 찍는 사람 없고, 싫은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딴 사람들 중에서 찍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투표의 현실이죠. 아휴, 정신건강해 아주.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토론회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잖아. 하도 개판이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잖아요.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토론 수준 보면, 진짜 토론 수준 완전 개판이고, 진짜, 아유, 저딴 놈들이 후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 그, 허경영 후보 11시에 뭔 토론이냐고, 그 성질 내다고. 그, 11시 토론. 근데, 군소 후보 토론들은 그거죠. 이 메이저 후보 토론들은 아예 그, 이제 보통 이, 지상파들이 종합뉴스를 8시 때랑 9시 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MBC랑 SBS가 8시 20시에 하고 그 KBS 1TV가 21시에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대는 TV를 많이 보겠구나 해가지고 지상파들이 자기들이 뉴스 시간을 희생을 하고 그 시간에 토론을 했단 말이야. 당연히 모든 지상파들은 10시에 했어요. 토론회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더 빠르게 자기네들이 우리가 리뷰 더 빨리 하겠다 하면서 바로 10시에 뉴스 켰죠. 메이저 후보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크단 말이야. 근데 군소 후보들의 토론회가 왜 23시에 됐냐면요. 그래, 20시 또는 21시에는 지상파들이 종합뉴스야. 20, 그럼 20, 21시에 뭐 하냐? 지상파들 인기 드라마들 해요. 그 시청률 높은 드라마들 군소 후보 토론회가 그거보다 시청률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시청률 많이 나오는 거를 더 앞시간에 해야 될거 아니야. 그 드라마 편성까지 끝나야 군소 후보 토론회라는 거야. 그래서 23시에 토론회를 하게 된 거예요. 방송사들도 돈 따지거든. 3억짜리 개콘이라고.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고 참가료를 내고 나오는 개콘이죠. 어쨌든 개콘은 출연료지만. 근데 이제 개콘은요, 사실 그게 있대요. 이그 개콘이 계속 이제 회의를 하면서 방송 때마다 그각 개그 준비한 팀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준비한 거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부에서 회의가 있어. 하면 이거는 이거 그대로 나가. 아니면 이거는 이거 나가기는 하는데 본방 때는, 그러니까 본 공연 때는 조금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꿔봐. 이러고 이거는 이번에는 잘라. 그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그 우격다짐으로 유명했던 그 이정수 씨인가? 그 원래 처음 데뷔했던 컨텐츠가 뭔 짓이냐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달력 갔다가 하면서 뭐 꽁트 하는 거였는데 그거 두번 하고 잘렸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옥동자.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장난. 아, 맞다. 그거 있어요. 그 잠깐만, 나 이거 좀 검색해 볼게요. 검색에서 그 옥동자 그 선거 포스터 이거 있어요. 그 원래 원본은 이거거든요. 원래 원본은 이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야. 그 잠깐만. 원래 원본은 이거예요.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에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었는데 그걸로 나온 패러디가 이거예요. 립싱크로 대동단결. 뭐 빠시옹으로 대동단결. 김봉남 빠시옹으로 대동단결. 지금은 고인이 된그 김봉남 씨. 그리고 장승업도 있고요, 프린스도 있고, 궁예도 있어. 궁예도 있어요. 그냥 불심으로 대동단결인데 김영철 씨 합성해서 궁예. 그리고 그 구마족도 있고요, 신구로 대동단결. 신구 옥동자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얼굴도 못생긴 것들 잘난 척하기는. 그래서 갈갈이당 당선자라고. 어쨌든 뭐 이런 패러디가 있었죠.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어쨌든 해가지고 한번 지금 내가 이번 대선 시즌 때 한번 이 생방송 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 이 강의형 컨텐츠로는, 이 사심 역사 컨텐츠로는 그 역대 대통령 선거 그 선거 공보 있죠? 그거를 한번 쫙 갖고 와보고 싶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 공보를 한번 쫙 갖고 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아니면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 이 관련 뭐 변수들, 경선부터 치열하죠.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육공화국 되고 나서부터요, 지금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큰 정당들은 경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잖아, 거의. 그래서 일종의 당내 예선이죠. 그래서 더민주랑 국민의힘은 경선부터가 이 관심이 높았잖아. 경선부터가 관심이 높았고, 전국투어 하잖아. 두 당은 전국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은 경선을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다 하죠. 하루에 다 하고, 근데 이번 더민주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했어요.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에 당원들만 경선하는 걸 떠나서 시민들도 투표할 수 있겠거든. 그래서 전국 투어를 했죠. 그 전국 투어를 해가지고 이게 경선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 작전은 성공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한나라당은 경선이 너무 조기에 종료가 됐지.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거였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가지고 결선 4명이서 있었지.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당별로 경선을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근데 제일 호응도가 높은 거는 그거기는 해요. 전국 투어. 그래서 전국 투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솔직히 이런 그 선거 공보 있잖아요. 이런 선거 공보 있는데, 그래도 군소 후보들이랑 메이저 후보들이랑 이 공보를 만드는 일단은 결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메이저 정당들은 아무래도 당으로 들어오는 후원금도 많으니까 진짜 내용 많이 많이 담아서 만든단 말이야. 책자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군소 후보들은 책자로 만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끝나잖아. 책자를 못 나오니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니까 새누리당 봐요. 이게 꼭 대선 때마다 한 명은 꼭 명함으로 나오더라. 그냥 그 명함 사이즈로 하나 나오고 끝나더라고. 꼭한 명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끌, 진짜 영끌 출마를 하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지, 군소 후보들 중에는.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별의별 또라이들 다 있고요. 그럴 것 같아. 엄마랑 아빠도 이거 보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 이거 다음 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나간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나간다. 근데 이제 내가 방송을 하게 된 이후로는 이거를 내가 다 뜯어보니까 방송 컨텐츠 만든다고. 그래서 아휴, 그래, 니 봐라. 그치,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선거는. 솔직히 그 당원들 유세하는 것도 곧다 인건비잖아. 그 무료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 당원들 유세하는 거 그거 무료 봉사 아니야. 다그 뭐냐, 단기 알바야. 그 단기 알바고요. 어쨌든 아니, 정주영 그분은 그지, 아무래도 직원들 풀었겠지. 본인이 대주주니까, 본인이 대주주였으니까 돈 풀었겠지.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정주영 전 명예회장도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이 도전을 했었지만,
내 머릿속에 제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1987년생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첫 선거는 1992년 대선이에요. 그때, 그 유치원, 그 미니버스 있잖아. 그 유치원, 좀 조그만 유치원들은 그, 뭐냐, 승합차 있죠? 그 15인승. 그 15인승 승합차로 이거 막그 유치원이랑 집으로 막 날라주고 그랬잖아. 그럴 때 길거리에 계속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길 위에 그 뭐냐 대통령 후보들 그 이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1번 김영삼, 2번 김대중, 3번 정주영. 그 시대였거든. 어쨌든 그때 이제 삼김들 다 대선 출마했을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 하여간 딱그 시대였는데 그때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IMF 터졌죠. 그때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죠. 그때 내가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 방송이나 선거 방송을 처음 봤었을 때가 1997년 대선이에요. 그때는 이인재 후보가 젊어서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때 40대였을 거 아마. 지금은 70대인데 그 시절은 40대였거든요. 그 시절에 40대 후보라서 좀 참, 그, 하여간 뭐 그랬는데. 근데 그때 새정치국민회의가 필살기를 던지죠. 그때 필살기 김종필 전 총리랑 연립정부를 플랜을 짜죠. 연립정부식으로 단일화하죠.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하면 총리는 김종필이다. 연립정부로. 그 초필살기로 당선이 되지. 그리고 이 2002년 대선은 그때는 딱 월드컵 본선 하기 전에 그 뭐냐 새천년민주당이 경선을 했어요. 왜냐면 월드컵 때 하면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월드컵 전에 경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실 그거죠. 월드컵 본선하는 중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원래는 선거방송 때문에, 그 G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그 어떤 방송사는 편성이 안돼 있는 데도 있었어요. 선거방송 한다고. 근데,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버리면서, 그 G조 조별리그를 지상파 3사대에 다 급편성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경기 있는 동안에는 개표는 다 그냥 밑에 자막으로 깔았어요. 선거 방송 안 하고. 왜냐면 대한민국 16강 상대가 G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랴부랴 G조 조별리그를 편성을 한 거야. 그거를 알고. 16강 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축구가 아마 시청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 이명박 씨가 시장됐지. 그 2002년 지방선거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2002년 때는 나는 경선부터 TV를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007년 대선 때가 내가 첫 투표였어요.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때는 내가 이제 대학 첫 학기를 보냈었는데 2006년 지선 때는 생일이 안 지나서 투표권이 없었어요. 생일이 안 지났었어. 그래서 2007년 대선이 첫 투표였는데, 그, 아휴, 그쵸. 그때 말은 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말안 해도 알죠? 박근혜 씨는 진짜 싫었는데,
박근혜 씨는 진짜 맞고 싶었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딸이 나온다는 거에 독재자의 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싫었는데 결국은 과반으로 당선됐죠. 이런 씨. 그리고 아 맞다. 재보궐선거 첫 투표는 2011년이었어요. 서울시장 재보궐. 왜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딱히 재보궐선거 사유가 안 나온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가 2011년에 그 오세훈 시장이 당시 시장을 사퇴하면서 그때 권리 상황이 나와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투표하고 갔거든? 응.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투표하고 갔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작년 재보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해서 권리 사유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거 그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그 서울 청년시민위원 올해가 3년 차거든요? 이제 2020년부터 했어요.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서울 청년시민위원 3년 차인데, 어쨌든 1년 차때 시장이 자살하고, 참 아주 그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그 청년 시민위원 하면서도 되게 임팩트 있는 일들 많았어요. 1년 차때 시장님 자살, 그리고 2년 차때 재보궐, 3년 차때 대선. 그러니까 올해 지방선거는 원래 선거하는 기간이니까 뽑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 1년 남았으니까 뽑는 거잖아. 1년 남아서 뽑는 거고, 작년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작년 가을에 그 경선 끝나고 사퇴했죠? 국정감사까지 나간 다음에 사퇴했죠? 그래도 국정감사까지 나갔었던 거는 그래도 도지사로서의 책임은 다 있다고 봐. 본인 거 국정감사니까 본인이 나간 거잖아. 본인,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사님, 후보님, 일찍 사퇴하셔도 될것 같은데 하니까, 그래도, 야, 내가 도지사인데 내가 해야죠 하면서. 경기도 민심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는 확실히 실적은 좋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성남 살잖아요. 뭐냐, 어릴 때그 공장 일한다고 성남 온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성남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고향은 안동이고 이제 거의 청소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냥 성남 터줏대감처럼 살아있는데, 확실히 일은 실적을 내는 사람이죠. 남 집어넣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이번. 어떻게 보면 그거죠. 서민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정이 중요하잖아. 그런 점에서 행정적인 능력의 검증을 거친 사람은 1번. 꼭 1번을 찍으라고는 안 해요. 나도 지지 정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메이저 후보들 중에서 1, 2, 3, 4번들 중에서 일단은 정치 짬밥은 4번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인데 사선이거든? 현직 국회의원인데 사선이고요. 국회 짬밥은 4번. 그리고 행정 짬밥은 1번. 그리고 2번은요, 법만 잘 알아. 법만 잘 알아. 2번은. 법만 잘 알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적 아직 없어요. 변호사 출신은 많아. 아, 그 숫자 4라고 한건 그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의원 짬밥이 4번 했다고. 지금 4번째예요. 사선. 의원 4번째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의원도 2번을 해봤고, 이제 그것도 했지. 아무래도 2012년 때 예비후보만
만 했었지만 그래도 예비 후보까지 합하면 이제 대선 도전이 세 번째란 말이지.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의사 출신이고 또 IT 사업가이기도 했었으니까 배우는 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배운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배우면서 느낀 거는 1번도 싫고 2번도 싫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 그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가고 싶은데 아직 힘이 없는 거지. 재산만 많어. 주식이 많어. 안랩의 최대 주주여가지고. 그래서 부인도 아마 주식 좀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부인분도. 몰라, 따님도 주식 있나? 그거까진 모르겠고. 아니면, 아, 근데 안랩하던 시절에 따님은 아마 미성년자라 따님은 주식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함현지 씨 있죠? 함현지 씨 같은 경우는 오뚜기 지분 있거든? 왜냐면 함현지 씨는 그 오뚜기 회장님 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분 있고. 누가 될것 같냐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장담은 못하겠어요. 이 장담을 못하는 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표도 다르고 그 뭐냐 비율도 달라요. 막 너무 지금 기관마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 어딘지를 못 맞추겠어. 근데 이제 그건 있죠. 2007년 대선 때는 너무 일찍 게임이 끝났고 2012년 대선 때는 너도 나도 다 결집하는 바람에 진짜 1대1 체제가 돼버렸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요, 그,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자유한국당은 당선될 수 없다는 게 확실했었어.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잘리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당 이름을 바꾼 시점은 이미 늦었다는 거지. 아, 근데 그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2등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3등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영남권에서만 2등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이었어요. 지역별로 뜯어보면. 그러니까 겨우 2등 한 거야.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거였죠. 지난번 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참모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국회 짬밥은 별로 안 됐지만, 뭐, 특히 뭐 세월호 같은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그런 쪽으로 영향력이 커진 거야. 그래서 40% 찍고 당선됐죠. 그래서 40% 찍고 당선됐죠. 박근혜 씨 잘린 덕분에. 그래서 당선됐고, 뭐, 어쨌든, 그러네요. 찰스. 근데,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철수는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상대가 못해서 이길 때. 그래서 2007년 대선이 그거였잖아요. MB가 1번 정동영 전 의원이 못해서 이긴 거였잖아. 1번이 못해서 이긴 거였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씨가 못해서 그 반사효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거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오늘 지금
오늘 계획하고 있는 플랜 중 하나가요. 이거는 몰라. 그 투표율에 뭐 아니, 득표에 그렇게 뭐 영향을 줄것 같진 않긴 해요. 왜냐면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오늘 한번 그냥 유튜브 조회수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그거 할 생각했어요. 대장동 투표율 내가 보기엔 지난번 대선보다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난번 대선 때는 박근혜 씨그 탄핵 관련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는 제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그래도 꽤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지난번에 한 78이었나? 아, 양쪽 결집으로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서로 비호감이 높아서 서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쨌든 근데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 메이저 후보들 1차 토론 보고 나서는요. 그일 복수만큼 좋은 공약이 없어. 그지? 이번에 봐요. 이번 봐. 또 정권 교체. 복수하겠다는 거잖아. 정권 교체라는 게. 정권 교체라는 게말 그대로 복수잖아요. 보복 정치. 그게 내로남불이죠. 하여간 진짜 지난번 1차 토론 끝나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떴는 줄 알아요? 박근혜 씨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그 대표 있죠. 그세 명이서 토론하던 방송 화면짜리 알고리즘에 뜬 거야. 조회수가 한 거의 800만, 900만을 찍는 그게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박근혜 씨의 그 답답한 발언 그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겠어. 그러겠네요. 억울하겠다. 어쨌든 그한몇 시간 전에 급 기획한 컨텐츠예요. 몇 시간 전에 급 기획한 촬영 컨텐츠. 오늘 한번 대장동 촬영 가볼 생각 있어요. 가는 방법. 대장동 가는 방법. 그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까지 가요. 거기서 좌석버스 타고 판교 현백을 가요. 판교 현백에서 그럼 그 낙생육교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요.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현백 앞에서 다시 그 서판교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요. 그러면 대장동에 내려갈 수 있어요. 1번 도덕성이요? 2번보단 나을걸요? 2번은 그 몰라. 이게 검사의 이미지가 그, 막,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막, 경찰이나 검사들이 옛날에 그 취조하는 분위기의 그 드라마도 많이 봤잖아요. 뭐, 야망의 전설이라든지, 야인시대라든지, 내가 이제 전공이 역사니까, 그, 사극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좀안 좋아요. 문 대통령은 솔직히 도덕성으로 뭔가 문제를 보일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일단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수행률이 그 국정수행에 있어서 긍정 반응이 그래도 40% 이상을 찍는다는 거는요. 솔직히 레임덕 거의, 레임덕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청와대 밑에 청와대 참모진들도 사고를 안 치고, 일단은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 사고를 안 치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그 주변 사람들이 임기 5년 동안 사고 안 치면 그 정부의 이미지는 좋아요. 사고 안 치면.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물론
사람 쓰는 거에서 솔직히 사람이니까. 문 대통령도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보는 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걸그 사람이 어떻게 봐? 여러분들이 인사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럴걸요? 나도 내가 군대에서 인사행정관리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원래 사람 배치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한테 역할 맡기는 게 힘들고, 나도 막 한때 스타트업 쪽에 약간 그런 내부 운영 잠깐 이런 걸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 뽑는 게 힘들어. 물론 내가 한번 좀 그래도 좋은 사람 한번 영입을 한 적이 있지만, 하여간 근데 사람을 영입하라고 하면 나도 솔직히 지금 잘 못해요. 몰라, 나는 지금 뭐 줄페이까지는 없어서 내가 뭐 편집자라든지 뭐 기획해줄 뭐 PD라든지 이런 걸안 뽑는 건데, 아니면 그 광고 홍보 때려줄 사람 안 뽑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요.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생각이 안 맞아. 그러면 생각이 안 맞으면 애초에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일을 좀 못해. 생각이 맞아. 그러면요. 가자는 방향은 알거든. 이 사람이. 가자는 방향은 아는데 뭔가 좀 기술적으로 뭐가 좀뭐 편집 기술이 딸린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잖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아, 심우보지지자. 아, 맞아. 그러니까 이론은 이상적인 정당들 많아요. 통일한국당, 통일이 답이다. 통일을 해야지. 어떻게 통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민족의 과제이기는 해요. 우리 세대는 못해, 근데. 통일을 하긴 해야 돼요, 언제든. 아니, 근데 그 기후대책만 말했던 게웬줄 알아요? 그 마무리 발언 1분을 왜 기후대책에 다 썼냐면요. 그 주도권 토론 때 아무도 심상정 후보한테 말을 안 걸었어.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말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 토론 주제에 있어서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기후와 관련된 대책이 이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랑 연결이 되거든요. 환경 대책이라서. 근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었어. 그러니까 심 후보가 그거라도 각인시켜준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기는 해. 그렇게라도 말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말안 하면 사람들 아예 관심 안 가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참, 대선 때마다 사람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별의별 후보들 다 나온다. 사람 공부는 확실히 해가는 것 같고, 그, 살면서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대통령 정서인 것 같아. 그래도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지. 이번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 후보 경선 때는 좀 배워서 나올지. 이게 왜냐면요.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가 이제 60대여가지고 아마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세대 교체 빨리 할것 같은 게 아예 청년들은
아, 이게 청년정의당 따로 만들어줬잖아요. 당대표 따로 있잖아요. 그 강민진 씨. 아, 그 권영기 씨. 권영기 씨 아직 살아있던데. 그 2007년 대선이 마지막 대선이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투표하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그, 아, 근데 청년 정치인 이미지 그렇게 박살냈다고 해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국힘은요, 다음 대선 때 이준석 나온다. 하도 답답해서, 응? 선배님들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겠다. 분명 경선 나온다. 그, 이준석 대표,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당대표 한 거잖아. 나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윤석열 후보 패하면, 다음번 대통령은,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이다. 약간, 이거 예언을 해보는 건데, 왜냐면, 세대가 바뀌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대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대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60대 후보들이 밀리는 건 나이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 이 청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60대는 나이가 많아. 그래서 60대는 나이가 많아서 빠질 것 같고, 요즘 그런 분위기도 있죠. 세대 교체.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아빠 친구가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좀 그런 정치하는 뭐 사람 만나고 그런 걸 유승민 의원한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잘하면 다음번 그쪽 당에 둘다 남아 있는다면 유승민 아니면 이준석이 나올 거예요. 세대 교체되면 아마 유승민 의원 아직 50대일 걸? 잠깐만, 유승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아, 60대 됐구나. 58년 개띠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아유, 왜 내가 그 생각했냐면요. 그 유승민 의원이 좀, 그래도 좀 50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담씨 때문에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유승민 의원의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한몇살 많아. 아마 이준석 대표랑 또래이거나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많을 거야. 그 첫째가. 근데 이제 둘째 유담 씨가 좀 어려서 그렇지. 어쨌든 그 큰아들 아직 아마 30대 후반? 아마 그럴 거야. 어쨌든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솔직히,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대선을 패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기존 60대 그 기득권층이 물러나겠다, 세대교체 하겠다 하면 그 다음 대선 희망은 있을 거예요. 그거죠. 더민주가 작년 재보선 완전 망친 다음에 더민주가 세대교체 시작했잖아. 더민주가 작년에 세대교체 시작했고, 그래서 더민주는 세대교체 방식이 그거죠.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고인물 빼내겠다. 같은 지역구에선 세 번까지만 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이 5선이거든요? 다음번 총선 못 나와. 이사를 가든가 해야 돼요. 지금 이미 5선이야, 농래 의원. 그지? 프랑스가 아마 올해 4월에 선거일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제 4선부터를 하려면 다른 지역구로 이사를 가든가, 뭐, 험지로 가라. 약간 이런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세대교체를 하면 솔직히 다음 총선 때 누가 나올지는 궁금하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또래일 거야, 아마. 잠깐만. 장경태. 나 장경태 의원은 한번 멀리서 얼굴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신보라 전 의원이랑 83년생이네. 장경태 의원 83년생. 나랑 4살 차이고요. 어쨌든 더민주고 그러면 다음번 세대 때 장경태 의원 그런 사람들 세대가 될 수는 있겠네. 어쨌든 약간 사회민주주의? 독일이 한때 사회민주당 그런 정당이 좀 다수 정당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만 가도 힘드니까 국가가 컨트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그 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 아니면 한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한 2시간 반 정도, 이 선거 공보 뜯어보고, 좀 후속 얘기도 해봤는데, 네, 전쟁이죠, 전쟁. 솔직히, 이 사람들 어떤 공약으로 갖고 났나 보자 하고, 그렇게 본게 오늘 이 컨텐츠고요. 오늘 이거 영상은 그 유튜브에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본 채널은 아마 방송 끝나고 요약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토론회 요약이랑 이거 선거 공보 요약 이거 같이 찍어서 아마 본 채널에는 따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